네, 이번에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.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정우영 원장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증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이 시간 현재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? 네. 자, 지금 오늘 이번 주 지금 현재 시간 이 기준으로도 보게 되면, 자, 파월 의장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작한다는 시점에 인해 가지고 대응주는 보기보다도 기술적 반등을 좀 나오고는 있으나, 자, 흐름 자체는 이번 주는 이 행보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 행보하는 자리가 좀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. 자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자 이 강하게 이 강한 강보합 그리고 상승으로 끝나는 걸 보게 되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 중소형주 관련돼 있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오늘 아침 시초가도 그렇게 형성이 되었죠. 자 보합 출발하고 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에 코스닥의 외국인의 120억이 들어오고 있고요. 그리고 기관은 매도 없이 지금 현재 이 보합을 움직이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지금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았다라고 오늘 자 볼 수 있고요. 특히나 자 보셔야 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올라오면서 지금 160억의 매수를 다 같이 묶고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, 콜드본폰, OLED, 그리고 반도체 장비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. 장기적 테마로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, 자, 원격 진료와 어제 기술적 반등인 것 같죠? 자, 원격 진료와 유전자 키트, 바이오, 자, 기술적 반등으로 오르는 섹터가 있고,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화폐 개혁 쪽에 CBDC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블록체인하고 같은 연동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로봇 테마와 챗GPT 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약세의 흐름이었으나, 자, 오늘은 개파락의 양봉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자,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, 이번 주 흐름 비슷할 것 같습니다. 거래소는 보합 기준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는 추세 상승 포지션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 테마 관점은 챗GPT 쪽 그리고 CBDC 쪽을 블록체인 그리고 전기차는 밸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 키워드로는 파월의 입을 제시를 해주셨고요.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 횡보를 예상해 주셨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동학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번 주부터 지금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니면 다를까 오늘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어로노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 실적 시즌에 있어가지고는요,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에서는 실적이 어닝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성우하이텍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우하이텍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를 하는 복합 소재를 개발해 작년부터 양산 차종에 적용하고 있고요. 현대차, 기아차 대상으로 매출 의존도가 90% 달하지만은 올해는 전체적인 비중을 조정할 거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목표가,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가는 5,5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가는 5,050원 보시면 될 것 같고, 특히나 오늘 접근은 은봉입니다. 은봉이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오늘 살짝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, 장중 5일선과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입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성우하이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목표가는 5,500원, 소절가는 5,0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